우리가. 왜냐면은 그 드라마 찍은 보통 몇 방 며칠. 나는 전체 가방. 시원이 귀엽다. 아니 전체 가방이 이건데. 스타일리스트 언니 누나들이 다 이거 다 해주는 거야? 아니 이거 다 제 거라니까요. 진짜 네가 혼자서 이거 다 하는 거야? 근데 뭔가 자기의 손길이 그게 다 느껴져. 진짜 바른 게 입에 향기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향기에 약간은 그치 민감한 거 같아. 심지어 신발. 신발까지 민감하진 않아요. 되게 섬세한 거 같아요. 그래, 남자인데 이런 거 보면 봐봐. 이거 봐봐. 너무 섬세하지. 이거 좋아. 지금 아기 심심해요. 네. 심심해? 배고파서 그래. 지금 밥 먹으러 빨리 가야 돼. 30까지 30까지 이렇게 마트 가자. 마트 지금은 다 우리가 검색했고. 오빠 아, 잠시만요. 근데 마트 가기 전에 이름 정하고 가요. 아까 트위터 올렸던 거. 이름. 콩이, 땅콩, 봉쉐, 방글시. 아, 진아, 현아 때문에 나나라고 불러요. 나나. 나나야. 나나 좋은데? 체리 아니면 나나. 체리나. 미들 네임하고 라스트 네임 있는 거지. 어, 섞어서 체리 나나. 응. 체리 나나. 그럼 체리나 씨가. 체리 나나. 체리 나나. 언니 그럼 성을 체리로 해요? 아니 나나를 성으로 해요? 네 우리 맘대로. 네 우리 맘대로. 안 돼요. 진짜 헷갈려. 진짜 우리 언어가 헷갈린 거야. 원래 있는데 알 수 없는 걸 나도 알 수 없는 거야. 붐이 그냥 붐도 있지만 쉐키리 붐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쉐키리. 그런 것처럼? 쉐리가 앞에 붐인 거지? 쉐리 나나? 쉐리 나나? 쉐리 나나? 오케이. 쉐리 나나를 데리고 일단 저는 애견샵에 데리고 가서 혹시 하나가 또 이제 꿈이 조금은 이 아이를 패셔니스타 쪽으로 좀 키워보고 싶어요. 사실 그 방송계의 솔로 여자주 패셔니스타 하면 바로 맞아. 김연바. 어.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여자 자기관리. 그럼 두구. 체리야 너가 이제 자주 이용할 곳이야. 하나의 백화점이지. 대박! 오빠 제가 말한. 어머. 아 제가 말한 게 저거. 아까 전에 나왔던 주인공인데 얘는. 안녕. 들어가도 돼요? 안녕하세요. 얘가 어떻게? 아유 안녕하세요. 영광이에요. 얘가 어떻게 음식에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 제가 말한 거 깎은 거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체리가 네. 어, 현아가 또 이제 스타일리시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체리를 좀 더 이쁘게, 네. 좀 더 러블리, 사랑스럽게 꾸미기 위해서 왜 이렇게 떨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도 너무 작아요. 이렇게 지금 현아가 컨셉 잡은 게 요 컨셉인데. 나 제 시안 컨셉 시안. 왜 그러냐? 선생님 이게 좀 가능할까요? 이 약간 머리 길이가 짧아서 비슷하게 나오진 않는데 따라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또 얘만의 이제 스타일로 개성을 살려서 그치. 선생님도 약간 욕심 내시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체리 막 그냥 이렇게 안 따라 해도 얘가 이 상태에서 이쁘게 하는 것도 괜찮아. 이용을 한다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메이크업하고 혜화는 시간이 똑같네. 여자 한 명당. 여자야. 아우 예뻐. 예쁘게 하고 속눈썹은 붙이지 말고. 이용하고 있겠지? 그렇겠죠? 기대돼요. 체리는 지금 미용 중. 너무 오래 걸려요. 걔도 여자라고. 그치. 이제 배도 고프고 저녁도 먹어야 되잖아. 오늘 내가 준비한 코너 속의 작은 코너는 뭘 스피드 퀴즈! 스피드 퀴즈 아니야? 스피드 퀴즈. 근데 어디 빨리가요? 근데 어디 빨리가요? 이거 제 어디 빨리가요? 퀴즈 스피드 퀴즈. 아 일단 스피드 퀴즈가요. 왜 넌 알아? 아 이게 형 보여주는 게 나아요. 오케이. 네, 빨리 보여주는 게 나아요. 자 만약에 이게 있어 큐브. 네. 큐브라는 걸 내가 설명해야 할 때 메이가 맞히게 빨리. 근데 말했잖아요 지금 방금 얘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치. 근데 실제 상황 말하면 실제 상황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여기서 보여주지. 아, 얘 여기서. 뒤에서. 오케이. 한번 설명해봐요. 시작 띵. 큐브. 나 알죠. 얘한테 설명해. 직접 말하면 안 돼.